빠르게 변해가는 만추의 빛과 모습을 담았습니다. 충북 보은 속리산 입구의 단풍 명소 말티제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열두 구비가 아직 단풍빛을 품고 있습니다. 말티제에서 보은 삼면산성을 향하는 길에도 빛바랜 단풍이 걸려 있습니다. 사적 235호 삼면산성에 들어서니 상수리나무 숲이 요란합니다. 상수리나무들의 지난 1년이 낙엽으로 떨어집니다. 성 안의 산사에도 만추의 빛이 역력합니다. 산사를 찾은 새들도 겨울 맞이를 하는가 봅니다. 보기 드문 청딱다구리가 열심히 홍시를 빨아먹으며 영양 보충을 합니다. 직박구리도 산사의 감나무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삼면산성의 만추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청호 수몰 이후 들어선 청주 문희문화재단지도 만추의 계절을 맞아 분주합니다. 청주농악보존회가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청주농악 대축제를 펼칩니다. 울타리 넘어 장독대에도 원두막 지붕 위에도 낙엽이 내려앉습니다. 단풍나무는 초가 지붕과 기와집 담장 밑에 빛바랜 단풍을 잔뜩 떨고 났습니다. 초가 지붕을 새롭게 단장하는 손길도 바삐 움직입니다. 인접한 대청호에도 만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의 우리 주변 모습들을 잇따라 보겠습니다. 청주 시민의 안식처인 상당산성에도 여지없이 만추의 빛이 드리웠습니다. 청주의 단풍명소 백석정도 단풍빛이 퇴색해 완연한 만추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단풍이 이렇게 고왔던 곳입니다. 이동 시기를 넘긴 백로는 이동을 포기한 듯 혼자서 백석정 인근을 찾아 쉼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계절의 문턱은 전국적인 단풍 명소인 괴산 문광지의 은행나무길에도 휴식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은행잎은 졌지만 오히려 여유로워진 은행나무길을 걸어가는 방문객들의 뒷모습이 결코 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계절의 끝은 또 다른 계절의 시작임을 실감하는 시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